네임이 왜 이렇게 띠껍나 모르겠어? 상속받은 돈? 뭐 귀족? 금수저? 나도 그 마세요, 새끼야. 상속받을 돈도 없고 그딴 이름 나한테 붙이지 마! Fit the size. 안녕하세요, 피터사이즈입니다. 오늘은 가을 룩북, 피터사이즈 가을 룩북 해가지고 얼마 전에 쇼츠 업로드한 거 있잖아. 그거를 롱폼 형태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왜 이렇게 코디를 했는지 같이 공유하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뺄 거는 빼버리시고 그렇게 이제 영상을 재밌게 시청해주시면 됩니다. 내가 쇼폼에서 올릴 때는 이 가방을 같이 매치를 했었거든. 이게 이 코디의 한 끗의 위트인 것 같아. 웬만하면은 그냥 이 정도 착장에서 끝내는데 아 여기서 이제 좀 나만의 유니크함을 넣고 싶은데 했을 때 이런 빈티지 가방이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. 길 가다가 본 적 있습니까 이거? 없어요. 빈티지 잡에서 컬러 색상 조합이 너무 예뻐가지고 3만 원에 할인해가지고 구매를 한 거고요. 3만 원에 이 정도면 또 이제 간지 오라이 할 수 있잖아. 브랜드 뭐 있다는 거 신경 안 써요. 샤넬, 루이비통 니네가 백날 명품 가방 들어봐라. 형이 그거 드냐? 아, 이걸로 이제 가버리는 거야. 개인적으로 이런 재미를 굉장히 좋아해요. 옷을 좋아하다 보면 이게 취향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는 뭐 내 취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. 그리고 이런 자켓 같은 거, 검정 색깔 자켓 필수 아닙니까? 요즘에는 블레이저를 많이 구매 안 한다 그래. 데님류를 많이 구매한다라고 하거든. 패션씬에서 핫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에 블레이저를 샀다? 좀 청개구리 기질이 발동한 것도 있는데 이런 블레이저 같은 것들은 하나 제대로 된 거 사두면 평생 입어버립니다. 이거는 프레쉬 서비스라는 일본 브랜드인데 그래프페이퍼 디렉터가 전개하는 브랜드거든. 그래프페이퍼 디렉터가 이제 또 덩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큼지막하게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버립니다. 이런 자켓에는 바지 통이 좁게 가는 것보다는 같이 통 크게 가는 게 좋고요. 구두를 신어도 괜찮지만 운동화를 신어서 스포티한 나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옷을 좋아하다 보면은 옷을 공부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멋이라는 걸 좋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매칭을 한단 말이야. 그래서 이 매칭을 하면서도 막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. 근데 이제 너희들한테 왜 이렇게 코디했는지 생각을 공유하려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코디했을까? 이런 고민들을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냥 툭툭 입어버립니다. 다음 코디 한번 볼게요. 이번 코디는 어떻게 보면 내가 작년에 수도 없이 했던 코디 중에 하나거든. 날씨가 좀 추워진다면 이 위에 퀼팅 자켓이나 패딩 같은 거 입어가지고 레이어드해도 꽤나 유니크한 멋스러움을 챙길 수가 있어. 근데 단정한 느낌 이런 거 데님 코트 셔츠 형태의 디자인인데 기장이 중장 기장으로 내려와가지고 맥코트처럼 입을 수 있는 제품인데 이 기장만 아니면 짧게 나오는 브랜드들은 꽤 많습니다. 워크셔츠, 찬브레이 셔츠, 프렌치워크 자켓 또 약간 이런 느낌이야. 기장만 살짝 다르고 원단 배색 다르고 약간의 디테일 살짝 다른 거. 옷을 입을 때 단정한 이미지를 주면서 뭔가 느낌도 같이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추천해주는 룩이고요. 신발도 슈펜 협업이랑 나오는 딱 이런 덕부츠 같은 거 있잖아. 이게 또 트렌드야. 이게 뭉툭하게 둔탁하게 나오는 거. 이런 트렌드한 요소들은 또 여기서 가져가 주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트렌드에 상관없이 깔끔하게 스테디하게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룩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가방 같은 걸 선택할 때 여기다가 만약에 프라이탁 가방, 나일 가방 이런 것들을 매치한다? 본능적으로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않을 거라는 게 나는 느껴지거든? 근데 내가 만약에 나이가 어렸다면 그걸 느낄 수가 있었을까? 아 쉽지 않았을 것 같아.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옷장사를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가지고 어느 정도 옷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자라긴 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지금 내가 기억하기에 내가 입으면 잘 어울린다 무조건 괜찮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. 존나 거만하게.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자기 객관화가 되고 아 이게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깨우쳐버린 거지. 그래갖고 스타일링 할 때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룩을 다른 사람이 입었을 때도 괜찮을까?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이번에는 내가 10년 이상 계속 좋아하는 아이템 스카잔을 통해서 한번 매치를 해봤습니다. 처음에는 디자인이 좀 빡세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입다 보면은 이 스카잔의 매력을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이 스카잔이 어울리는 사람들한테만 어울린다? 이거는 자기 객관화가 되는 사람들이 스카잔 하나 그냥 무심하게 하나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챙겨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이거 스타일링을 하면서 내가 왜 이 티셔츠를 빼놓지 않고 넣었는가를 많이 고민을 해봤 아무래도 여기에다 반바지를 매치하는 순간 후줄근한 느낌이나 근데 이걸 풀어버리고 흰티도 내버리면 더 후줄근한 느낌이 난단 말이야. 그래서 여기에선 조금 조절을 해주고 싶었어. 후줄근한 느낌이지만 절제된 핏을 연출하고 싶다?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스타일링하지 않았을까? 지금 내가 위에 입은 거 스테디 아이템, 밑에 바지 매치한 거 스테디 아이템, 근데 여기에다가 트렌디한 아이템을 하나 넣어줬습니다. 토가 비릴리스. 요즘에는 의류, 가방, 벨트 이런 데에다가 주얼리틱한 아이템을 같이 믹스해서 매치하는 게 확실히 트렌드다. 이렇게 좀 내가 평상시에 즐겨 입는 아이템, 스테디한 아이템, 거기다가 트렌디 한 방울. 요 정도는 섞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더 공감을 사는 룩이 되지 않을까. 사실 너희들한테 구구절절 설명을 했지만 뭐 그냥 내가 요즘에 멋있다고 생각하는 룩들을 소개하는 거예요. 내가 카페 콘텐츠 할 때도 알겠지만 내가 정답이다? 나 옷 존나 잘 입는다?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을 대하지 않는단 말이야. 다 존중을 해주고 내가 20대 때 몰랐던 디테일들이 있어. 나이 먹고 보니까.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한번 이렇게 트라이 해보는 건 어때? 라고
제안은 하지만 야 바꿔 존나 구려 뭐 이렇게는 거의 얘기 안 한단 말이야. 그냥 얘기는 안 해. 그렇게 패션은 충분히 존중합니다. 그래야지 이제 나도 존중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 보여주는 가을 룩북도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시면 돼. 다음 코디는 야 좀 씁쓸한 코디. 원래 이거 랄뽕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깔끔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, 댄디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원래 입었거든. 근데 요즘에 키워드로 뜬 게 뭐야? 올드머니야. 야, 나 그 네임이 왜 이렇게 띵겄나 모르겠어. 상속받은 돈? 뭐 귀족? 금수저? 나도 그럼 안 돼요 새끼야. 상속받을 돈도 없고 그딴 이름 나한테 붙이지 마. 그러니까 내가 올드머니의 그 스타일을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그 스타일은 좋아. 존나 멋있어. 근데 그 올드머니 키워드가 살짝 좀 야매때야 띵거. 그거 좀 바꿔야겠어. 올드보이? 이번 스타일링은 톤을 업해가지고 매치를 했거든. 이런 스타일링이 좋은 건 좀 분해가 난다. 근데 여기에서 너무 화이트로 입을 순 없잖아. 우리 대가리색이 검정색인데 그리고 존나게 황인종인데 화이트로 가서 뭐하냐. 그래갖고 벨트에다가 살짝 좀 재미를 주고 검정색이 아니라 갈색. 구두도 검정이 아니에요. 약간 좀 브라운기 도는 거. 검정을 매치했을 때 블랙 앤 화이트의 쨍한 컬러 매치가 예쁘긴 한데 막 그렇게 간지가 나진 않는다. 지극히 내 생각입니다. 그리고 거기다가 좀 재미를 주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거 들어가 주는 거야. 여기다 이제 객기를 한번 싹 뿌려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한 끝 안경입니다. 안경이 약간 좀 웬만한 사람들은 도전을 못해요. 한국 남자들 자기 외모 떨어지는 거 살짝 야매때로 여기는데 난 자신감 있게 그냥 써버리거든요. 이런 거 이 안경이 주는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지. 이런 룩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스트릿을 좋아하는 군중 속으로 갔을 때 이질감이 느껴져. 근데 이런 힙한 안경 하나 있으면 크게 이질감이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. 그래서 깔끔한 거랑 힙스러운 아이템의 조합을 언밸런스하지 않게 믹스 매치를 잘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길거리에서 봤을 때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.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이번 코디는 가을에 한정적으로 즐길 수 있는 긴팔 반바지 코디입니다. 야 이거 코디 많이 못 들게 한정판 코디야. 그래서 이런 시기 때 많이 즐겨야 돼. 이 언밸런스한 느낌이 심하게 땡길 때가 있단 말이야. 보통 여름에는 반팔 긴바지를 입어버리니까 그게 정배라고 느껴져. 근데 이게 역배잖아. 역배로 했을 때 약간 그 스타일리시한 느낌 확실하게 있습니다. 반바지는 버뮤다 기장인 반바지나 쇼츠 뭐 어떤 거 상관없어. 둘 다 입어도 돼. 난 올해는 둘 다 스타일링에 맞게끔 매치를 하고 있거든. 좀 더 힙스러운 느낌을 내고 싶다? 그러면은 이걸로 가시면 돼. 버뮤다 기장으로. 운동하고 나온 것 같은 그런 가벼운 느낌으로 가고 싶다? 그러면은 이제 무릎 위로 떨어지는 쇼츠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그거 이제 취향에 따라서 가시면 되고요.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 한 끝. 이런 가방 같은 거 컬러감 쨍하게 들어간 거. 프라이탁이 재활용 천으로 업사이클링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 패턴이 다 다른데 이렇게 한 가지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 게 유니크하다라고 여겨집니다. 그래도 그냥 매버리면 됩니다. 근데 이거 크로스백으로 맸을 때 약간 좀 어려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옆에다 툭 걸치는 편이야. 그리고 여기다가 트렌디한 아이템 하나 싹 넣어줬죠. 오클리. 오클리를 입는 사람들은 옷을 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나 옷을 아예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다. 아예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보고 사? 기능 보고 사잖아. 기능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디자인이고 이유가 있는 디자인에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쿨함에 반해버린다. 거기다가 슈프림 이번에 압구정 로드에 들어왔으니까 슈프림 모자 하나 써져버리는 거야. 이번 룩은 대중적으로 봤을 때 좀 과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확실히 내 시각에서 봤을 때는 감각적인 룩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소개를 해주는 건데 70만 유튜버가 할 스타일링은 사실 아닌 것 같아. 아무래도 이런 유니크한 스타일은 좀 이제 죽여놓고 대중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. 내가 진짜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룩들은 맘대로 입고 다녀버리거든. 내가 꼴리는 대로. 근데 아무래도 컨텐츠를 할 때는 아 이 정도면 그래도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겠다 그런 룩들만 좀 소개를 해주는 것 같아. 이 룩은 기준의 마지노선 뭐 거의 뭐 오렌지랑 레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. 그게 재밌는 거잖아. 그리고 여기에 신은 신발이 벤장포스라는 거. 내가 성수동 지나다니면은 진짜 10명 정도 보거든. 그만큼 대중적인 신발이라 이 얘기야. 이런 대중적인 신발 매치할 때 무난하게만 매치하는 거는 아 그거는 형이 이제 용납이 안 돼. 그러니까 이제 된장포스 신을 때는 살짝 과하게 매치를 해버린 겁니다. 그리고 모자는 빈티지샵에서 2만 원 주고 샀어. 내 영상 초반부터 보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내가 모자 귀에 닿지 않으면 안 썼었거든. 근데 이제는 모자를 좋아하고 즐기면서 추라이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뚜껑캡도 쓰게 돼. 귀 존나 떨어져 있어. 근데도 그냥 씁니다. 그리고 안경 쓰기에도 편해. 여기 귀까지 떨어지는 모자들은 안경 썼을 때 자꾸 안경이랑 결치는데 이거는 딱 공간이 있다 보니까 안경 그냥 툭 찔러넣기가 괜찮은 것 같아. 스트릿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 영상을 꾸준히 봤던 사람들이라면 이 룩을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느끼지 않을까.
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코디는 사실 쇼츠를 할 때는 버뮤다 팬츠를 입었는데 이 바지를 입었어. 이게 내가 자주 입는 스타일인데 너무 이런 스타일링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조금 색다르게 보여주자 해가지고 버뮤다 팬츠를 입은 거거든. 근데 결국에 또 롱폼 컨텐츠 촬영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입게 되는 것 같아. 요즘에는 이런 스웨트셔츠 그래픽 막 들어가 있는 거 많이 나오잖아. 디스 디테일 막 빈티지 디테일 이런 거 머신 같은 거 많이 들어가잖아. 디테일 한번 여기 양쪽 팔에 싹 들어가 주고 그리고 이너티 레이어드 컬러를 조금 더 재미있게 가주는 게 스타일링 할 때 즐겁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. 목에도 살짝 보이는 거 이게 내추럴이거든. 근데 단정한 걸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더라고. 근데 스트릿, 내추럴, 자연스러우면서 멋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디테일 아주 좋아합니다. 바지도 보면은 페인팅 막 존나 으뜩이 묻어있어. 일부러 묻힌 게 아니라 뭐 작업하다가 묻어버린 거예요. 이런 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입어버리고 가방 같은 거 기능도 챙겨주고 간지도 챙겨주고 유니크함까지 챙겨주는 아이템 하나 추천해달라 그러면 오클립 백팩 이거 수도 없이 추천해왔습니다. 컬러가 다양하게 있고요. 좀 가방 자체가 무겁기는 않아 수납성, 내구성은 최고예요. 근데 여름에 되기에는 살짝 좀 더워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시기에 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죠. 그리고 신발 안정적인 걸 원했다면은 나이키, 아디다스, 뉴발란스로 갔을 거예요. 근데 좀 이제 재미를 추구하다 보니까 노란색 생이 쨍하게 들어간 푸마 발란사 콜라보 하나 딱 신어줘 버리는 거. 이 정도 자신감은 좀 옷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? 유행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팔랑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자기 스타일 곤조를 지키면서 받아들여서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거 믹스 매치하면 더 새롭게 멋있을 것 같은 것만 받아들이고 배척할 건 확실히 배척을 하는 게 내 지갑 사정에도 도움이 된다 새끼야. 응. 마지막 측정 2년 전서부터인가 고프코어 이제 바람이 슬 몰려오면서 여자들도 살로몬을 즐겨 신고 여자 힙한 브랜드에서 다 나일론으로 제품을 만들잖아요. 요새는 완전 현 트렌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는 진짜 나일론 바람막이가 빠질 수 없는 것 같아. 사실 옷을 만든다라는 게 트렌드를 내다보지 않고서는 정말 어렵습니다. 예를 들면은 이 제품이 내가 전개하는 편집샵 인세인 게러지에서 그다미치 한국 별주로 우리 편집샵에서만 판매하는 건데 이거 언제 얘기했을까? 작년에 얘기했어요. 그럼 이 제품이 언제 나왔을까? 한 두 시즌 트렌드를 보고 제품 오더를 넣고 별주를 신청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타이밍에 맞게 제품이 출시가 돼. 많은 국내 브랜드들이 올 가을 겨울에 판매하는 아이템들을 올 봄에 제작을 하긴 하는데 좀 빠른 데들은 1년 반 전부터 제작을 합니다. 그러니까 1년 반 뒤에 트렌드를 알고 있어야지 내가 제품을 넣어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. 그래야지 이제 이윤이 남아. 그런 의미에서 1년 전에 별주로 채택을 해놓았던 거 그리고 이 바지도 1년 전에 산 거 근데 지금 입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현 트렌드랑 너무 잘 어울려요. 살로몬도 마찬가지야. 내가 2, 3년 전부터 계속 추천을 했었어. 어느 정도 이렇게 트렌드가 순환하는 거 플로우를 타고 유행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알면은 조금 더 현명한 쇼핑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러니까 옷을 즐길 수 있을 때 최대한 즐겁게 즐기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나도 유튜브를 하면서 항상 배움의 자세로 임하거든. 옷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항상 겸손하게 배움의 자세로 임해가지고 스타일링하고 즐기시길 엔조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오늘 컨텐츠 잘 봐줘서 고맙고 심심하면 쇼츠 한번 싹 보고 가.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맙다 새끼야. 큐.